8번 리일 분수를 리의 성격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리일 리는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한 근원적인 리이고 따라서 하나이다. 분수 리가 나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품수된 것으로서 기의 다양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의 태극 리를 지니고 있다. 9번 기질지성이란 무엇이며 그것과 본연지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양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질지성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의 성이 기질과 결합된 것, 즉 기질에 의착한 것으로서 기질로 인해서 가선가악하며 청탁수박의 품질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을 바로잡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수양해야 한다. 기질은 감정, 욕구이므로 거인욕이고 본연지성은 함양해야 하므로 존천리이다. 10번 성과 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덕과 사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 성은 미발 상태고 정은 이발 상태로 성이 바란 것이 정이 된다. 즉 성정체용이다. 사덕은 성이고 사단은 정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서가 된다. 즉 단서설. 11번 마음이란 무엇이고 그것과 성, 정의 관계는? 마음은 심, 성과 정을 포괄하고 주재하는 주재자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몸의 일체 활동을 주재하고 지배하는 주체이다. 심의 본체는 선입견과 정서적 간섭이 없는 허령하고 허명한 상태이다. 12번 인심과 도심의 개념에 근거해 인심이 도심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인심은 형기에서 근원한 것으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지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은 도의를 지각하는 마음으로 도덕 원칙에 부합하는 마음의 지각이다. 인심은 선악이 혼재하여 그대로 두면 부도덕하게 될 위험이 높다. 정당하고 옳고 긍정하게 욕구를 추구하도록 하려면 도심의 규제가 필요하다. 13번 경공부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경은 한 마음의 주제이자 만사의 근본으로 마음의 주제성을 잃지 않고 본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항상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으로 인욕에 흔들리지 않고 천리를 밝히는 마음을 지니고자 하는 노력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외, 수렴 등이 있다. 14번 행공부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실천 방법과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목적은 리와 자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공부와 더불어 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서이다. 필요성은 지극한 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행하여 리와 일치시키지 않으면 알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므로 필요하다. 실천 방법은 성의가 있는데 이 성의는 행해야 할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신독이 있다. 정심은 본래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고 지와 행은 지행병진을 의미한다. 15번 주자의 관점에서 삼각령을 서술하시오. 명명덕 명덕은 사덕으로 마음의 작용을 통한 인의 현실화를 통해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체현하는 것이다. 친민은 신민으로서 백성들이 명명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어지선은 지선에 머무른다는 것으로 지선은 천리에 대한 알미 지극하여 인욕이 없는 상태로서 텅 비고 밝은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